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 TV 광민아입니다. 부동산 투자가 어렵다면 역세권 지역 호재에 먼저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경기도의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GTX 라인의 신설역 개설로 각광받는 지역 있다고 해서 오늘 준비해 봤는데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황영숙 공인중개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황영숙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쾌한 부동산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저 유튜브를 다시 찍게 됐는데요. 오늘은 새로 신설되는 해정역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해정역은 1호선 덕정역과 그다음에 덕계역 요 중교 사이에 생기는 신설되는 역인데요. 요 해정역은 사업비는 314억 원. 그다음에 이그 사업비 314억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 철도의 설계와 시공은 한국철도공사 아니야 저 설도 저 철도공단이 하고, 그다음에 운영은 한국철도공사가 맡을 예정입니다. 이 해정역은 여기 쪽으로 보면 요 구도 구어 아파트들, 이 구도심이죠. 여기 뭐 주공단지들, 여기는 해천 신도시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 여기 청담청내 육교를 도보 육교를 나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만들 예정이고요. 지금 2022년에 착공을 해서 2024년에 이제 그 완공을 해서 운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철도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서 이게 무슨 그 이렇게 뭐 수용 뭐 땅을 수용한다든가 또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그 역만 신설하고 만드는 거라서 기간은 굉장히 짧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해정역 주변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에 뭐 이마트도 있고, 양주경찰서도 있고, 여기 보이죠? 여기가 이마트, 양주경찰서, 그리고 여기 이마트 옆에 또 지금, 큰 지금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있고요. 그래서 해정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양주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주는 이렇게 해천 신도시와 옥정 신도시 두 개가 있는데, 물론 이게 2기 신도시 치고는 굉장히 늦게 개발이 되긴 했지만,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핫한 지역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해천 신도시에는 금방 제가 말씀한 이 해정역이 이렇게 생기고요. 그다음에 그 7호선 옥정역이 또 이렇게 옥정 신도시 안에 생겨요. 그리고 지금 옥정 신도시와 해천 신도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양주에서 동북 쪽에 지금 옥정 신도시가 있고 서부 쪽에 해천 신도시가 있는데, 인구나 뭐 면적 이런 거는 옥정이 해천 신도시 두배 정도가 돼요. 네, 앞으로 이제 요 밑으로 저쪽 밑으로 보면 여기 그 양주 밑에 요쪽에 또 굉장히 큰 개발 호재인 테크노밸리가 생기다 보니, 양주는 저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많은 그런 곳이라 할수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에 우리 양주를 우리가 보통 그 살기 좋은 도시라 하면 역세권이 좋으냐, 뭐 요즘 핫세권이 좋으냐, 숲세권이 좋으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역세권은 뭐 양주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고 있고요. 또 핫세권은 주변에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이쪽에 막 덕정초, 동구중, 칠복중, 그다음에 덕정중, 덕정고, 주원초 뭐 해서 지금 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고, 쇼핑몰로는 요쪽 옆으로 지금 이쪽으로 지금 LF몰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위쪽에 이마트가 있고, 또 노블랜드도 있고, 그리고 그쪽 조금 내려오면 지금 문을 닫고 있지만 곧 이제 또 문을 열 롯데마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금 뭐제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오를 지역은 뭐 그런 역세권이다, 학세권이다, 숲세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다 완벽하게 갖춘 도시가 양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양주는 이 아파트나 모든 것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께서 혹시 주택을 구입하신다거나 그러신다면 한번 양주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돼서 굉장히 더운데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몸 잘 챙기시고 또 좋은 소식으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양주의 매력을 오늘 참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황영수 공인중개사님과 함께 상담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주에 돈 되는 부동산 정보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빠른 정보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부TV 광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